포트 콜로니스의 전격입니다. 예. 저기, 아, 외국인이라 더 봤네. 아, 페낭도 이러네. 시상이. 들어왔는데요. 저쪽으로 해서 이제 배포들이 17개인가? 21개 있고요. 이게 3람바의 경문이라고 제일 크고, 여기다 뭐 꽃을 꽂고 여자들이 기도하면 애가 생긴대요. 예. 뭐, 와서 해보시기 바라고요. 겉모습보다는 이 세 나라, 네덜란드, 영국, 뭐 일본도 왔었거든요. 칠한 역사를 안고 있는 지역인데, 아, 네, 그 역사를 알고 보면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싶고요.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, 지식이 전혀 없으면, 역사를 전혀 모르면 안 오시는 게 나아요. 그 폭약을 저장 창고인데요. 뭐 감옥으로도 쓰기도 했었대요. 네, 들어보시면, 아, 뭐 천마천 분위기 살짝 나면서, 허접해요. 네, 아무것도 벽화도 없고. 그래요. 저는 여기를 보면서 2,300년 전에 유럽 사람들이 세계 경영, 식민지를 통해서 자원을 배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러한 계획 하에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싸우고 쟁취하고 또 무역을 하고 그런 것을 이뤄냈다는 게 참 인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지금 한국에서 하는 뭐 세계 경영, 예, 그런 거에 비슷한 건데, 예, 인간의 그 뭐랄까 욕망? 그 위에서 그 하는 실천하는 모습을 좀 느낄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. 여기는 교회인데요. 이 포트 코노리스에 있는 교회인데, 아, 이렇게 해놨네요. 아마 여기 무슬림 지역이라. 코노리스의 전경인데요. 저쪽 교회인데, 완전, 후지게 돼 있고요. 예, 저쪽이 이제 정문 들어오는 데고, 저 앞쪽이 저 바다 쪽 향해서 포탑이 있고요. 그리고 저기 가게 뭐 음료수 빠는 데고요. 저 밑에도 뭐 잡동사니 파는데, 와, 저기 무슬림 기도하는 데는 잘 해놓고 역사적인 그 교회했던 장소는 저렇게 해놓는 거 보면, 아, 인간의 그 이기심, 종교는 되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. 겉으로는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또 엄청나게 이기적인 게 종교인 것 같습니다. 포트월리스 밑에 보면 쉽게 발견하기 힘든 건데 터널이 있어요. 물건을 운반하는 곳이란 건데, 저 그냥 갈 뻔하다가 우연하게 그 여기 일하는 사람이 알려줬어요. 그냥 밖에서 물건 들고 들어올 때 통로래요. 예. 역시 모든 건물에는, 성곽에는, 학교에는 개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이제 다 보고 이제 돌아가는데요. 예.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럽인들이 먼저 깨어나서 세계 경영, 식민지를 통한 세계 경영과 그 부를 이룬 어떤 상징적인 곳이라 생각을 하고요. 그런 것들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유럽 열강이 어떻게 동남아시아나 여러 곳을 침략을 해서 불을 쌓고 그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좀 아신 분들이 오시면 좀 색다른 곳이 아닐까 싶고요. 여기 저 어디였어? 저 네팔 친구 있는데요. 동전을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. 그래서 차 살 것 같아요.